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목표 주가를 산정할까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에서 확인하십시오. 6월 말까지 특별한 혜택을 꼭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뉴스 3 하나하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얘기를 저희가 최근에 많이 했었는데 결국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이 통화정책의 정상화, 결국에 이제 금리 인상이겠죠. 이제 우리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정책은 관심을 안 두더라고. 미국도 미국 것만 보니까 보건형 부부장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FOMC 내일 이 시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에 이제 이 세계 금융시장에 영향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미국 페드죠. 연준이 워낙 막대하고 사실은 이제 그 연준의 어떤 결정 구조 하에서 다른 나라 어떤 중앙은행들도 금리 결정을 하다 보니까 그쪽의 영향 그리고 이제 페드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미국 뉴욕 시장이 워낙 크게 움직이고 그 영향이 또 우리 시장까지 바로 오기 때문에 사실 우리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덜 민감하게 우리가 보고 있는 건데 네. 최근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6명 중에 3명이 통화정책 정상화에 돌입할 필요가 있다. 정상화라는 건 이제 금리를 좀 올려야 된다. 그렇겠죠. 이런 뜻이겠죠. 지금 뭐 여러분 이제 그 미국의 기준금리는 0.0%에서 0.25% 그 구간에 있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우리는 기준금리가 구간으로 하지 않고 딱 찍어서 하거든요. 우리는 0.5%입니다. 네. 이게 뭐 제가 기억하는 바 사상 최저금리로 기준금리.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0.5%로 했다는 건 미국으로 보면 거의 0%로 낮춘 거나 마찬가지겠죠. 왜냐하면 네.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차가 없으면 미국으로 돈이 빨려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기축통화국과 그렇지 않은 우리 나라와의 어떤 기준금리 차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날릴 때까지 다 내렸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한국은행이 15일 날 어제죠.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 5월 27일 날 개최가 됐었죠. 네. 여기서 이제 의사록을 보니까 복수의 금통위원들이 최근 빠른 경기 회복과 물가 상승 흐름 그리고 가계부채 급증과 금융불균형 심화 이 금융불균형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일부 자산 가격의 어떤 그 편제적인 어떤 버블 가능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개진했다라는 거죠. 네. 뭐 익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한 금통위원은 앞으로 경기와 물가 흐름을 감안할 때 통화정책의 완화적 기조를 다소 조정해 나가는 것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우리나라 경제가 수출 회복에 힘입어 4%대의 견조한 성장세를 보인다. 한국은행은 공식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4%대 성장한다라고 경제 전망치를 수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2% 수준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하반기 들어서 경기 회복의 흐름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빚을 내서 부동산 주식 암호화 자산 뭐 코인이죠. 이런 데 투자하는 기업과 가계가 늘면서 부채도 따라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진정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주열 총재도 한 두어 번에 걸쳐서 우리가 미국 금리 인상 전에도 우리는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왜냐하면 우리는 테이퍼링은 할 필요가 없는 나라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은행이 정기적으로 미국처럼 한 달에 1200억 달러씩 뭐 국채 이런 걸 사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우리는 테이퍼링을 거치지 않고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미국보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기 전에 우리가 금리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 뭐 그거 못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른바 한국은행의 매파적 그러니까 긴축 선호색채가 짙어지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결정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가계 부채를 진정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그 금융 불균형이나 이런 걸 진정시켜야 된다는 명분은 찬성인데 네. 금리를 잘못 인상했을 때 그래도 아직 코로나 여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경기 회복에 어떤 기운을 꺾어버릴 여지도 있고요. 네네. 거기다가 금리를 높이면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서민들의 이 이자 부담이 높아진다라는 측면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대단히 보수적으로 뭔가 확인하고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뭐 금리 인상을 한 나라가 전혀 없는 건 아니죠. 몇몇 나라들은 이미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만 네. 미국과 유럽이라는 큰 경제 블록에서 계속해서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금리 인상을 할 정도의 경제 체력인가에 대한 어떤 공감대도 조금 더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더불어서 한국은행이 이제 그 대외적으로 소통하는 게 지금 말씀드린 그 금융통화위원회를 1년에 8번 합니다. 옛날에는 전에는 매달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미국도 8번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8번으로 했는데 8번 한 다음에 한 보름 정도 있다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라는 그 이제 기록을 공개하는 게 유일한 소통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하자면 금통위를 한 다음에 총재가 네. 총재가 기자들 앞에서 성명 발표라고 일문일답을 하는 그거 두 가지가 우리 중앙은행이 시장과 소통하는 거의 유일한 통로거든요. 네. 근데 원래는 그 소통하는 그 통로가 하나 더 있었는데 금통위원들이 개별적으로 기자간담회를 하는 그런 것들을 해왔어요. 근데 이게 2019년 11월 이후에 1년 7개월째 지금 한 번도 열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괜히 금통위원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시장에 책 잡힐 발언도 할 수도 있고 또 총재의 생각과도 좀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혼선을 주지 않냐 뭐 이런 걱정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페드를 보세요. 미국 페드는 뭐 지역 연 총재들이 12명 있죠. 네. 거기다가 부의장이 있고 거기다 연준 이사들도 있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뉴스플로에서 뭐 엄청나게 많은 얘기들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일관되지 않는다고 해서 시장에 혼란을 주는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무렵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 어떤 금통위원 아니 어떤 연준 총재는 비둘기파고 어떤 연준 총재 이사는 매파다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시장에 계속 토의 과정을 거치면서 시장의 반응이 또 중앙은행에 전달되고 이런 어떤 피드백을 통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우리 중앙은행의 시장과의 소통은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냐. 그래서 하던 것도 지금 1년 7개월째 소통을 막아놓는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다. 네. 그래서 한국은행의 입장에는 입장 중에 그건 뭐냐면은 중앙은행의 공식적 메시지는 이주열 총재의 입에서만 나온다. 거기 공식 입장이에요? 네. 다양한 창구에서 메시지가 나올 경우에 혼선이 커질 수 있다라고 관계자가 한은의 관계자가 이렇게 기자한테 얘기를 한 게 이제 보도가 됐는데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일사불란한 거는 위기 상황에서 어느 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만 시장의 다양한 그죠? 다양한 우린 좀 금융통화위원이라는 게 차관급입니다. 통화위원만 해도 그렇죠. 금융통화위원이 차관급이에요. 차관급 예우를 받아요. 네네네네. 근데 금융통화위원이 누군지도 모르죠 우리는. 그죠? 미국의 뭐 연은 뭐 미국의 지역 연은 총재를 비롯해서 거기 FOMC 멤버들 카시카리도 알고 뭐 다 알잖아요 우리 막 이제 뭐 우리 3% 시청자들은 미국의 금통 뭐야 그 FOMC 멤버들 다 알아버리죠. 우리 금융통화위원은 모른단 말이에요. 누가 했다가 누가 고만뒀는지도 모르고. 네. 그래서 시장과의 소통은 또 다른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더 강화해야 될 일이지 이렇게 그 언론을 이렇게 막아야 될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뉴스 한국은행 관련된 뉴스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뉴스입니다. ETF 뭐 저희 방송에서도 뭐 몇 번 좀 등장하긴 했었는데 요즘에 덩치가 매우 많이 커졌군요. 네. 그래서 시장에 주는 영향도. 제가 소통을 해야 된다니까 또 다른 분이 알고 싶지도 않다는데 아이, 안 하니까 이런 거 아니야. 아, 하는 거에 소통. 별로 알고 싶지 않대요. 네. 하는 중요하죠.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엄청 중요하죠. 그럼요. 엄청 하는 중요하죠. 우리 금리 알아야죠. 네. 네. 자, 두 번째 뉴스도 한번 바로 네. 가보겠습니다. 자, ETF의 시장에 대한 영향 여기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ETF가요. 뭐 그 저 차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아 이거 누가 그렸는지 아주 잘 그렸네요.
공룡이란 뜻이잖아요. 이게 2018년에 전체 ETF란, ETF란 여러분 아시죠? 상장지수 펀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에, 펀드인데 그 이 펀드를 주식처럼 거래하기 하도록 주식시장에 상장해놓고 그냥 사고팔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만든 펀드잖아요. 근데 이게 2017년도에 보시면 에, ETF의 순자산 총액이 35조였는데 지금 59조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 그 밑에 보시면 패시브 펀드의 주요 2차 전지주 보유 현황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이 패시브 펀드라는 게 대부분 이제 ETF와 인덱스형 주식형 펀드를 합쳐 놓은 건데 보시면 뭐 발행 주식 대비 보유 수량이라는 게 2.37%부터 4.6%까지. 자, 이건 4.6%라는 게 ETF가 네. 예를 들면 에코프로비엠이란 주식의 거의 5% 갖고 있다는 거죠. 예. 네. 에코프로비엠 여기 보시면 거기 아, 자료 LG 화학도 에코프로비엠까지 아, 있잖아요. 네. 삼성 SDI가 엄청 큰 주식 아닙니까? 그거의 4.18%를 네. 거의 5%에 가까운 예, 발행 주식 수의 5% 가까운 주식을 이 패시브 펀드에 갖고 있고 ETF가 대부분 이걸 갖고 있다라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ETF가 이렇게 시장에 이제 크게 커지다 보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도 이제 뭐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신재생 에너지나 그런 ETF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섹터형 ETF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이런 주식형 섹터형 ETF의 순자산 총액이 전년 말 대비해서 지금 보면 두 배가 늘어서 7조 9천억 정도가 된다는 건데 근데 이게 정기적으로 보면 이 ETF에 속해 있는 어제도 박병천 부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만은 ETF에 들어가는 종목과 편출되는 종목을 리밸런싱을 합니다. 네. 편입 편출도 하지만 그 안에서의 어떤 비중 조절도 하는데 이게 정기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큰 ETF에서 이 정기적인 이 리밸런싱을 하다 보니까 어떤 주식은 폭등을 하는 수가 있고 어떤 주식은 폭락을 하는 수가 있어요. ETF 때문에. 네, 예, 지난 11일 날 금요일 날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랬죠. 예를 들면 SKIT라는 예, 새로 상장된 종목이 그런 이제 전기차라든지 이런 쪽에 들어가는 큰 ETF에 편입이 네. 된 거예요. 그날 10%가 올라버렸어요. SKIT 기업 내용에 무슨 호재가 있었던 게 아니라 네. 이 ETF에 편입이 되니까 그걸 무조건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큰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 덩치 큰 주식이 10%가 올랐고 거기서 이제 그 빠져버린 주식은 예를 들면 거의 하종가 가까이 가다가 회복해서 뭐 5% 10% 가까이 빠져버린 그런 일들이 이제 많아진다는 거죠. 예전에 네. 비해서. 예를 들어서 지수에 빠진 말씀드린 에코프로 HN이라는 주식은 5.93%. 잘 나가고 있다 갑자기 나온 거예요. 갑자기. 네. 왜냐하면 이제 편출됐으니까 거기서 ETF에서 팔아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제도 제가 조금 그 이거 잘 좀 다뤄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수급을 잘 관찰할 수 있는 기관 투자가라든지 뭐 큰손이라든지 이런 분 이런 사람들은 야 그거 저 편출한다더라 네. 리밸런싱 한다더라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편출 가능성이 있는 그 종목에 대해서 미리 때려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거래소라든지 아니면 그 ETF 운용사 같은 데서 우리 투자자들을 위해서 좀 상세하게 좀 안내를 좀 미리 예고. 예고를 하다든지 아니면 그 뭐라고 할까요? 뭐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게 사전 정보 유출이 되는 부분도 겹쳐서 있어서 네. 정교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갑자기 이 그 수급상에 매물을 받는다든지 갑자기 급등을 한다든지 이런 수급상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ETF는 계속 커질 거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자산 운용사들이 다 ETF 이제 테마형 ETF 저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네. 예, 그러면 이 ETF가 시장을 움직여 버리는 그러니까 웹도둑이라 그러죠.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빈발할 가능성이 있다. 아, 이 만약에 이게 편출 편입될 때는 예를 들어 10거래일 동안 10%씩 나눠서 해야 된다. 뭐 이런 걸 좀 하면 어떻습니까? 그건 너무 턱도 없네. 글쎄요. 그러면 뭐 좀 완화될 수는 있는데, 네. 그러면 또 10거래일 동안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왜곡이 있을 수가 있어서. 아. 그래서 어쨌든 그 ETF 특별히 이제 뭡니까 어제도 말씀드린 액티브 ETF들이 이제 막 손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액티브 ETF의 어떤
덩치가 커지면 네. 액티브 ETF에 사고 파는 거에 따라서 또 주가가 크게 움직일 수가 또 있고 그러면 이제 증권사 상품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그걸 되게 유심히 보다가 네네. 숏을 친다든지 뭐 공매도를 친다든지 이럴 수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주의가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ETF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것도 기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ETF로 뭐 수익률 괜찮으신 분들도 꽤 계신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댓글 보니까 괜히 내가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다. 뭐 이런 말씀도 좀 많이 하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뭐 저는 ETF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 꼭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난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기억이 나는데 아침 학교 나가 끝나다 보면은 네. 옛날에 애들 기저귀 고무줄 있잖아. 그 노란색. 네. 그거에서 어떤 아저씨가 계속 보여줘. 긴 거 짧은 거 꼽으라고. 돈 안 내고 할 때는 항상 긴 거 꼽아요. 뽑아. 아, 50원만 내면 짧은 거 뽑아. 아, 그 아저씨 참. 아, 응? 그래서 어떻게 50원에 끝냅니까? 아니면 야, 옆에 있는 애한테 야, 돈 50원만 줘 봐. 아니고. 아, 그 신용 거래는 안 하지 우리. 아, 신용 거래는 안 하니까. 신용 거래 안 해. 근데 아, 그게 농담인데 하필이면 내가 선택한 것만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 그죠? 내가 선택한 것만 아니 뭐 예를 들면 아, 주식 잘한 사람이 아, 예. 내가 형 정프로한테 아 형 좀 가르쳐줘 두 종목 야 정프로 이거 사봐 그런데 아 바빠서 한 종목만 사 한 종목은 폭 나가고 한 종목은 폭등하는 경우 있잖아 근데 그런 거 그런 거에 징크스가 있다는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은 ETF 하세요 그냥 네 아 근데 그 고무줄로 아저씨가 이렇게 야 뽑아봐 돈 먹게 하는 거 이건 도대체 뭐 언제 6.25 때 얘기예요 언제 얘기예요? 그게 아니 우리 70년대 70년대지 70년대 아니 70년대 때도 이미 아 있었어 초등학교 앞에 야바위 아 아닌데 아니 50원도 내고 회수권도 누구 했다니까 애들한테 응 그럼 고무줄 이거 해갖고 그럼 아, 뭐 돈만 안 내면 꼭 긴 거 뽑는데 돈 내면 꼭 아니 그 뭐 50원 넣고 가위바위보 이거 해갖고 탁 누르 이거 아니었고 자 긴 거 짧은 거 있지 뽑아봐 딱 하면 딱 뽑으면 긴 거 나와요. 회수권 내고 50원 내면 짧은 거 나와. 아, 저도 했대잖아 스타벅스님. 아 진짜. 어. 아 그래요? 응. 애들한테 그걸 했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90년대생도 초등학교 때 그거 했다는데 그게 역사 전통이 있는 수법이구만. 와 90년, 아, 90년대 70년, 멈추겠네. 90년대 거짓말이지. 아니, 다 기억나. 야, 저 봐라. 부산에도 했단다, 씨. 야, 아니, 무슨, 뭐, 저, 엿 같은 거, 큰 붕어 엿, 뭐, 이런 건데 좀 했어. 진짜 있었다니까. 야, 고무줄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여러분이 맞다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얼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하신 분이 많네. 엄청 많네. 나만 나간 게 아니네. 와, 야, 나 그거 없어. 모임 한번 할까? 고무줄 사기 피해자. 고무줄 사기 피해자. 고사모. 자, 그러면 세 번째 뉴스 얼른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금융지주들이 사상 첫 그 네. 중간 배당을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까? 아니, 근데 이거는 좀 반가운 소식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은행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썰렁했던 게 이제 워낙에 이제 코로나 사태에서 이제 은행들이 자꾸 이제 배당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야 니네 건전도 떨어지는 거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이제 배당을 좀 제약을 하는 조치들을 했거든요. 네. 아니 뭐 솔직히 뭐 은행주가 뭐 엄청 성장하려고 성장주라 산 게 아니잖아요. 그 망하지 않을 은행을 사가지고 예금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뭐 KB은행이나 신한은행이나 하나은행 우리은행 가서 예금하면 1%인데 거기서 배당 수익률을 보니까 한 3% 주더라. 네. 그러면 나라도 배당 투자를 할 수 있죠. 근데 배당을 좀 제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트를 보여주시면은 KB금융, 신한은행, 신한금융, 뭐 하나금융, 우리금융이 다 실적이 좋아요. 네네. 네, 2020년에 굉장히 실적이 좋은데 2021년. 근데 이게 그 처음으로 하나금융그룹은 그 중간 배당을 한 적이 최대해 왔는데 아. 나머지 세 금융주주는 중간 배당이라는 아니 중간 배당은 뭐냐면 여러분 좀 알아두십시오. 6월 30일까지 네? 여러분 계좌에 주식이 아, 갖고 있잖아요. 있으면. 갖고 있으면 예, 원래 배당을 1년에 한 번 하잖아요. 네? 통상은 그거는 12월 말까지 갖고 있을 경우에 한 번 하는데 6월 30일까지 만약에 이 금융지주들이 중간 배당을 하기로 결의를 하면 네. 배당금을 받습니다. 어. 아 그렇다고 뭐 배당금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연의 배당금이 만약에 500원 나온다 그러면 250원 나오는 거죠. 어.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중간 배당을 좀 해주시는 게 좋고 네. 미국의 은행들은 월 배당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주식에서 월에
또박또박. 그리고 은행이라는 게 특별한 크라이시스 상황, 위기 상황이 없는 배당을 멈추질 않거든요. 네. 만약에 은행이 배당을 멈췄다. 이건 주가 폭락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당을 받으려고 사기 때문에. 은행주는 뭐 사실. 그렇죠. 그리고 주식은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 수단이긴 하지만 주식의 연원은 내가 투자해주고 거기서 배당금을 내가 꼬박꼬박 받는다는 거부터 이익을 나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워낙 이제 급하게 발전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배당보다는 투자를 많이 한 그 기업 문화를 갖고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 나라들은 이 사실 투자의 목적이 배당이거든요. 네네. 근데 배당을 한 1년에 한 번 해버리니까 이게 사실 그 어떤 투자 수단으로서 너무 저 힘든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정말 꾸준히 이익을 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금융회사라든지 제조업체 이런 데들은 배당을 반기에 한 번 혹은 분기에 한 번. 삼성전자 분기에 한 번씩 하잖아요. 왜? 적자 날 기업이 아니니까. 그래서 반기, 분기 혹은 더 진취적으로 하면 월배당 이런 것들로 해서 그렇게 하면 아마 우리 그 주식 투자의 저변이 굉장히 넓어질 겁니다. 그래서 금융지주가 이번에 반기 배당을 할 거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었고 확정돼서 현대차가 올해 중간 배당을 재개한다. 작년 중단했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중간 배당을 재개하기로 했다라고 공시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30일까지 현대차를 갖고 계신 분들은 배당금을 네. 중간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대기업과 금융 지주를 비롯한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데들은 중간 배당 혹은 분기 배당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해보니까 이 배당을 기업들이 예를 들어 월 배당 혹은 뭐 분기 배당 이렇게 쭉 많이 좀 하기 시작하면 우리 투자자들도 좀 더 오래 갖고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이게 뭐 네. 야 그래도 이번 달에 얼마 안 되는 돈이라도 이렇게 들어온 거 보고 다음 달에 또 들어온 거 보면 팔까 생각하다가도 아니 근데 얼마 안 되는 돈이 아닌 게요. 네. 예를 들어서 은행 지주 얘기했지만 네. 그 주식에 따라 주가에 따라 틀립니다만 3에서 4% 배당 수익률이 나오거든. 네. 그건 뭐냐면 내가 100만 원을 투자했다 그러면 연에 한 4%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4만 원. 그죠? 네. 근데 분기로 하면은 그게 만 원씩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근데 은행에 내가 100만 원 저 적금을 하면은 연에 만 원 나오고. 네. 그러니까 작은 돈이 아니죠. 이렇게 좀 이렇게 들어오는 걸 내가 좀 눈으로 확인하면 그렇죠. 팔까 하다가도 아이씨. 또 대부분 그거를 네. 생활비로 쓰시는 분도 있지만 그걸 또 그 은행 그 주식에 재투자하는 경우도 많고. 네. 자, 그렇게 기업들이 좀 더 전향적으로 네. 배당에 대해서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뉴스남 조금 뭐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 네. 얼른 우리 박병창 부장님 만나 고무줄 얘기하느라고 한 2분 썼네. 박병창 부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이분은 고무줄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